여기는 비단 잉어입니다. 거기 보니까 지금 와 난리 났습니다. 먹이를 주니까 입을 뻥긋뻥긋뻥긋 벌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내가 여기 서 있으니까 얘네들이 먹여주는 줄 아나 봐. 너는 먹이 안 줄까? 호랑이 무늬를 가졌다고 해서 검돔입니다. 제가 저쪽이지. 양쪽에 서봐. 별로야? 얘는 땡땡이 잠옷을 입은 물고기 파자마 가디날입니다. 땡땡이 잠옷을 입은 물고기입니다. 내가 자를게. 그런 건 안 빠지고. 그런 건 안 빠지고. 왜 안 해? 그런 거. 그럼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냐? 물리도 가고 그냥? 그치, 많이 숙여야 돼. 허리 아파. 아, 너네 아빠랑 못 들어가겠구나. 안녕하세요. 펭귄. 어머머머. 자. 하, 귀여워. 아들이 속에 들어가. 지금 들어가거든. 이건 왜 해주는 줄 알아? 번호. 먹이 줄 때 먹은 애 잘 골고루 먹여야 되잖아. 그래서 다 틀리게 색깔한 거야. 색깔 해갖고 먹이 먹은 애 체크하는 거. 안 그러면 누가 먹이 먹고 누가 먹이 못 먹고 그러니까 사육사들이. 아, 그래서 사육사들이 밥줄 때 이렇게 막 주는데 계속 먹는 애만 먹고 굶는 애 쫄쫄 굶으면 안 돼서 똑같은 애들만 똑같으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 얘네들 밥 줄까봐 이렇게 오는 것 같아. 아니, 호랑이 무늬를 가졌다고 해서 검돔입니다. 하이요. 잘하는 과정이네요. 가든일. 어머, 저기 뒤에서 저것만 있네. 아니, 그 밑에 판 묻혀서 이렇게 잘 올라오잖아. 판 묻혀갖고 이렇게 쏙 고개만 이렇게. 신기하다. 너무 웃긴다. 얘는 왜. 커먼 크라운 피쉬. 이거밖에 없네? 이게 컴퓨터 블렌이라는 거. 철갑. 이게 철갑둥어. 이것이 컴퓨터 블렌이입니다. 얘는 땡땡이 잠옷을 입은 물고기 파자마 가디날입니다. 땡땡땡이 잠옷을 입은 물고기입니다. 아, 저게 백점 얼룩상어. 이게 그 알이 상어 알이. 알을 이렇게 해놨어? 알을 이렇게 해놨대. 알을 100일이 있으면 부화한대. 근데 알이 커. 사자를 닮았다 해서 라이온 피쉬. 영문 이름은 라이온 피쉬고 우리나라 이름은 솔베 강태. 솔베 강태. 이거 독 있는 건데? 아, 그래? 응.
꼬심지 않게 생겼어. 저기만 있어. 안에 그 들어가 있어 저기로 안 나오고. 일본 장어입니다. 얘는 성별이 병역 변하나봐. 얘는 지금 중성이야. 중성이야? 어떻게 알아? 암컷 되면 파란색이 되고 암컷 되면 노란색이 되고. 아. 나온다. 해 고개 나, 내밀었어. 나와. 나온다. 되게 길다. 안에 들어가는 거 있지? 어 길어. 두 마리인가 봐. 꼬리 하나 두 마리야. 두 마리야. 아니야 뭐 입이야 입. 이게 입이야 나온 게 입이야? 아 그러네. 두 마리야 두 마리. 아 벌렸다. 두 마리 두 마리라고. 이거는 가시. 가시 복입니다. 복. 복입니다. 뭐지? 여러 번 봤잖아 이거. 얘는 나폴레옹. 어떤 게? 저 하얀 거? 얘는 저기 남방 제비 활치. 제비 활치야?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나폴레옹. 얘 걔는 엠파이어 스냅. 얘? 빨간 거? 저기 아니니까 한 번에 줬지. 안 그러면 잡아먹으면 어떡해.